권장수녀님, 어디 있는지 못 찾겠어요. 마리아? 네, 또 사라졌어요. 고개 방울이라도 달아줄걸. 헛간에 가봤어요? 동물들이 무척 좋아하잖아요. 갈만한 곳은 다 찾아봤어요. 마리아라면 특이한 곳을 찾아봐야 할 거예요. 원장수녀님, 매번 이런 일이 있는데도 그냥 놔두실 건가요? 난 의심 속에서도 항상 무덤을 지키려고 해요. 말썽부린 양이라도 털은 따뜻하니까요. 말썽쟁이든 아니든 양대기가 아니에요. 해주면 수녀들 중에서 가장 부적극하다고요. 맞아. 자매님들, 제발. 후보자들의 질적인 면을 숙고해봤습니다. 연습생 담당 수녀님들의 의견이 서로 엇갈리는데 해소린 수녀님은 마리아를 어떻게 생각하나요? 아주 훌륭해요. 아, 가끔이긴 하지만. 아가사 수녀님은요? 호방을 주긴 하지만 좀 별난 때가 있어요. 소피아 수녀님은? 사랑스럽긴 하지만 말썽이 너무 많아요. 제가 말한 대로 해요. 니로 제일 즐거워. 너희같이 착한 애들이 그런 장난을 하다니 간단해요. 왜 그랬지? 그래야 아빠의 관심을 끌죠. 맞아요. 그렇구나. 생각 좀 해봐야겠다. 자 이제 뭐 해봐라. 뭘 할 건데요? 슈네이더 부인이 오시면 부를 노래 연습. 아빠는 노래를 싫어해요. 마음을 바꿀 수 있어. 무슨 노래를 알지? 아는 노래가 없어요. 전혀? 오늘 줄도 몰라요.
몰라요. 그럼 배워야겠군. 어떡해요? 역시 노래 부를 땐 도레미 전 세계 명금 이름은 도레미 파솔라시. 조금만 더 쉽게 해보자.
캐스티지아 국민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을 뵙지 못할 것 같아 이 사랑의 노래를 불러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이 사랑을 감상하고 계실 겁니다. 그것이 영원히 죽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타 여기는 한번 연주 가능할까요? 아, MR이었군요. 네, MR이었습니다. 오늘 사운드 오브 뮤직을 거의 다 본 것 같은데요. 우리 간단히 두 친구의 장래 꿈만 물어보고 다 보내드릴게요. 네, 먼저 말씀하세요. 저는 보컬 가수가 되는 게 꿈이고요. 이 꿈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의 꿈은 뭐 배우고요. 앞으로 열심히 해서 TV에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멋있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